네,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 서울대교구 성당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명동대 성당에서는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됩니다. 서울대교구와 서울시가 환경 보존을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자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대교구는 이에 따라 내년에 응암동 성당을 시작으로 교구 건물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설치 보조금을 비롯해 기술과 행정,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또 신자와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태양광 발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명동 대성당에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충전기는 10분 동안의 태양광 발전으로 한 시간에 최대 36대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됩니다. 또 이렇게 청정 에너지는 앞으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 환경과 또 우리 환경 오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 설정이 있어서 아주 정말 옳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겠고. 이번 업무 협약은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민관 협약입니다.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한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효력이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태양광 발전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시처럼만 전국이 하게 되면 거의 14기 분량의 원전이 지금 문을 닫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천주교가 이런 캠페인에 함께 하시게 되면 아마도 그야말로 날개를 다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앞서 서울대교구와 서울시는 지난 2013년에도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환경 보전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교구와 서울시의 협력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살리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